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2018년도 민간 경력자 상황 판단 가채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남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정책의 쟁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정책의 쟁점 관리에서는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공중의 유형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정책의 쟁점 관리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첫 번째, 이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된 후부터 진행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1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저 얘기를요,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나눠가지고요. 일단 그 관여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과 좀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지식. 에 따라서 지식의 유무, 그 다음에 무식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식적인 사람과 무식한 사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식도 있고,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활동 공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있는데,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여기서 인지 공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극적이긴 한데, 근데 지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식해요. 환기공중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활동공중, 소극적이면서도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을 비활동공중이라고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2번, 그 1번이 아니라는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2번, 어떤 쟁점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만 관여도가 낮은 공중을 비활동공중이라고 한다. 지식 수준이 높지만 이런 사안인데 관여도가 낮아. 그러면 비활동이 아니라 인지공중이라고 할수 있죠. 자, 2번은 틀리고요. 네, 3번. 비활동 공중이죠. 어떤 쟁점에 노출되면서 관여도가 높아지면, 자, 여기서 관여도가 높아진다는 건 적극적으로 되는 거니까 환기공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네요. 네, 4번. 공중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쟁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하러 이 얘기를 하고 있어? 4번은 전제가 아예 틀리고요. 5번. 인지공중의 경우 쟁점에 대한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게 만든다면 활동공중으로 쉽게 변한다. 그 지금 요렇게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그 무식이 자꾸 이상한데 좀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인지가 아니라 환기 공중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활동 공중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지 공중에서 활동 공중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관여도를 높이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5번은 틀립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18년도 민간 경력자 상황 판단 가채경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부터 5번 중에 이제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보는 건데요. 1번을 보시면, A 자치구의 구청장의 관할 구역 내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첫 번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공공 하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누가 그거에 관할이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미 네모네모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라고 해서 약간 좀 분리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A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라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하수도가 그러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공공하수도가 B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B자치구의 구청장이다. 여기 보시면 관리청이 되는 자는 공공화 설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사망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화 관리청은 비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니라 그럼 A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겠죠? 걸친다라고 해서 여기가 맞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야지 잘 표시했다고 소문이 날까나? 네, 자, 2번 시도지사가 일단 여기 하면 이건 A자치구. 자, 여기 때문에 A자치구가 되겠고요. 2번. C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지원의 조달 등에 관하여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하지 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자, 2번은 틀리겠네요. 그다음에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뭔가 여기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구리죠? 그 뭔가 틀린 그 스멜이 확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곳이 그거에 해당하냐 정도만 빨리 찾으면 되겠죠.
그, 시 도지사가 시도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기 뭐, 있네요.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처럼 시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부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틀리죠? 네. 그 다음에 4번, 시 도지사가 공공화수 설치를 고시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으면, 이런 거 뭐하러 했습니까? 여기 보면,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5번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화수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하려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 있으니까 정답은 5번.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민간 경력자 상황 판단 가책형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얘기. 무민심서 같죠? 뭐 다산은 어쩌고저쩌고. 뭐 맨날 무민심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1번, 관직의 서열로 보면 좌우 별감은 좌수의 상관이다. 여기서 그냥 보죠. 하, 이렇게 하나도 다안 들어가. 여기 보면 좌우 별감은요, 좌수의 아랫자리다라고 해서 완전 반대로 써 있으니까 1번은 틀리게 되겠고요. 자, 2번. 다산이 주장하는 죄수 선발 방법에 따르면, 아, 좌수, 죄수는 아니죠. 좌수 선발 방법에 따르면 향승은 식년에 3명의 좌수 후보자를 추천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 감사나 좌수 후보자들에게 모두 종사랑의 품계를 주고 해마다 공적을 평가해 감사 어사로 여금 식년에 각각 9명씩을 추천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년에 3명의 좌수 후보자가 아니라 지금, 10년에 각각 9명씩을 추천하게 하고 있죠. 감사나 어사로 하여금요. 자, 그러니까 2번은 틀리네요. 그 다음에 3번. 다산은 아전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자리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진실로 쓸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저 자리를 채우긴 하되, 정사는 맡기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뭔가 그,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일은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럼 일도 안 하고 녹봉은 받으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면 안 되겠죠? 3번 아니고요. 4번. 다산은 경관 가운데 우수한 공적 있는 사람에게 종사랑의 품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사랑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향승이고, 여기 나오네요. 좌수 후보자에게 모두 종사랑의 품계를 주고 해마다 공적을 평가해 감사나 여금 10년에 각각 9명씩을 추천하게 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우수한 공적 있는 사람에게 종사랑의 품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좌수 후보자들에게 모두 종사랑의 품계를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4번은 틀립니다. 5번. 다산은 무관의 자질로 재주와 슬기보다 도덕성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성을 첫째의 자질로 삼고 재주와 슬기를 다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하니까 도덕성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5번입니다.